썸남과의 앞으로 관계. 예. 요 배열은 이제 앞에 배열하고 좀 다르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9장을 뽑고 여기도 마스터가 뽑는 거. 그리고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다시 여기 4, 5, 네, 가운데 놓습니다. 그다음에 7, 8, 9 이렇게 놓습니다. 좌우로 놓고 가운데, 이거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배열을 질문자로 봅니다, 보통. 요거를 이제 요쪽 배열을 상대로 봅니다. 상대, 지금은 상대 남자가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질문자가 여자예요. 예, 여자인데,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조금 그, 가끔씩 통화, 가끔씩 만나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통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번, 1번에 펜타클 세븐 나왔어요. 그럼 애정에 있어서 펜타클 세븐은,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이 카드는 이 부담스러운 카드. 부담과 짐스러운 카드. 뭐라 그랬죠, 요거를? 자,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예, 땅 주인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다 해야 돼. 그래야 이걸 내가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다 일거리야. 그 뭐예요? 일거리가 많다는 건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담이 많다. 예. 아, 이거 나 언제 하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어때? 빨리 해서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것. 치워야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기쁘지가 않고 부담스러워. 내가 일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담스러운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예, 부담스러운 어떤 것. 그래서 치우자니 또 그렇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자니 부담스러운 이럴 때 나오는. 그래서 이제 사귀는 관계에서 이런 카드 나오면 아, 지금 같이 계속 사랑을 이어가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 또는 먼저 치워야 될 것이 있다.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먼저 치워야 될 것이 있다. 그럼 이건 애정에서 뭘까, 이게? 먼저 치워야 될 것이 있다. 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됐든, 기존 애인이 있든, 이미 애인이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을 치워야지 새로운 사랑을 가볍게 할 텐데, 아직 그걸 못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도 동시에 나타내죠. 그러고 보니, 어때요? 쭉 연결해서 다음 카드를 봤더니, 아, 두 개가 있네? 양다리?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다음 카드 연결해서 읽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경이 조금 지금 좀 예민해져 있죠. 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칼 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어때요? 여기 누가 있잖아요. 기존에 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하고 연락하고 이런 거 들킬까 봐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으로. 그죠? 예. 누가 있기 때문에. 다음. 2번은 배열의 이 사람. 자, 남자는 이 밖을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둘이 뭐 관계가 남자분이 그렇게 여자분한테 뭐 많이 관심을 갖고 이런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요첫 번째 줄 카드 있죠? 이거는 이 질문한 시점에서의 직전에 약간 가까운 과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는 처음 만났을 때 시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 다음에 조금 나, 그 다음에 모습, 그 다음에 모습, 이렇게도 볼수 있고, 지금 질문한 시점에서의 과거도 되고요. 예. 네. 근데 지금 질문한 시점에서 좀전 과거는, 남자는 지금 돈 벌고, 예, 이쪽 보고 있고 그러니까 돈 벌고 일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사람 관계는 The Empress 여왕제로 나왔죠. 예, 그 얘기는 또 어때요? 요거랑 연결되죠. 왜냐면 여왕제 카드는 유부녀의 카드예요. 기혼자의 카드죠. 여왕제가 자체가 유부녀라는 말을. 그러니까 임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부녀도 될수 있고 아니면은 뭐그 남편에 준하는 남자친구에 있을 수 있고 그런 남자가 아직은 있는 몸이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남자는 뭐이나이 여자한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자분이 그렇게 자주 이 여자한테 연락을 했거나 이런 것 같진 않고요. 자, 여러분, 요거, 저 엠퍼러스 그 여왕제에서 전화기 들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상대한테 전화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는 남자는 연락하지 않고 여자가 계속 연락한다고 봐야 돼. 남자는 등 돌리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 관계에서는
1년에 한번 만나는 관계인데, 한 번도 남자가, 그러니까 물론 처음엔 안 그랬지만, 한몇 년간은 남자가 전화한 적이 없어요. 항상 여자가 전화해요. 예. 그러면 통화는 되지만, 남자 쪽에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자, 돈. 그런데 여자 카드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쪽은 상대 남이라고는 하지만 이 카드는 뭐예요? 여자로 나와서 이건 여자로 읽어야 돼.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정했을 때 이게 질문자. 여기는 남자 딱 나눠서 나오면 읽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기다려요? 여자가 이 사람을 어때요? 항상 소식이나 만남을 기다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만날 거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에이스 펜타클 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시작, 애정의 시작도 되거든요. 그럼 다시 봤을 때는 좀 관계가, 예, 다시 시작이 될것 같아요. 예, 어떤 관계로? 요거는 약간 섹스나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기도 해요. 또 이쪽도 되죠. 연결하면. 네. 그래서 남자 쪽에서 살짝 이런 어떤 육체적인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여자는 그러기엔 어때요?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죠. 예. 쭉 보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누군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 둘 관계에서는 페이지 펜타클이 딱 떴거든요.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자분이 뽑았잖아요. 여자분이 뽑았으니까 어떨까요? 지금은 약간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여자분한테 중요한 과제는 뭐예요? 뭔가 준비할 것이 있대요. 뭐가? 돈 버는 일 또는 뭐에? 공부나 이런 거에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애정에 신경 쓰는 카드로는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이게. 응? 이 카드가. 그래서 이 카드가 결론으로 아홉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마법사로 나왔어요. 그쵸? 마법사로 나와서, 남자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약간 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거를 약간 뭐 시도한다든지 그렇게 할것 같고, 또 마법사 연결하면 이거는 누구 카드죠? 이거 남자 카드잖아요. 그럼 남자가 어때요? 적극적으로 대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분이 이렇게, 이 카드 자체가 둘이 상응하는 카드가 없죠. 이 카드도 기대는 감은 있지만 둘이 상응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드만 둘이 상응하는 카드인데, 사실은 이런 요쯤 위치에 또는 요 위치에 컵2라든지 6번 카드, 연인 카드라든지 컵2 이런 게 나와오면은 서로 다시 가까워지겠다는 게 확실하게 말하겠는데, 여기서는 남자는 약간 이렇게 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여자분 상태가 이렇고 또 여기에 어때요? 여자분이 지금 돈 버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서 진전이 막될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근데 남자 쪽에서는 약간의 그런 대시는 할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에서 가볍게 뭐 스킨십이 있다가 만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한쪽에서 호응을 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여자분의 태도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헤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막 연인으로 발전하는 느낌은 조금 적다. 연인으로 발전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완즈사나 뭐컵2 내지는 뭐 연인 카드 이런 거 나오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텐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지만 그렇게 될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아홉 장 배열에서 이 카드 역시 기억하기 좋아요. 그래서 1번 뽑고 상대방 쪽 놓고 가운데 두 사람 관계. 그러나 이게 애매한 게이 가운데 카드가 두 사람의 관계의 핵심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질문자 또는 상대방을 보여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쪽은 질문자고, 이쪽은 상대방이고 관계이지만, 이쪽 카드에 질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별의 성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자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가능성을 좀 넓게 두고 읽으셔야 좀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헤어지는 카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시작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미 두 사람은 알고 있는 사이니까 이거는 새로 시작. 그러니까 썸남에서 약간 좀더 가까워지는 계기 정도는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여자분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여왕제로 딱 자리를 하고 있고, 유부녀, 임자있는 여자로 딱 뜨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른 거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아마 이 상황적으로 이 카드가 약간의 서로가 집착을 끊지 못하고 성적인 접촉을 누군가 시도하는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데빌 카드는 이 남자가 이런 마음이 있으나 어때요? 이게 또 현실적인 상황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남자분이 뭐 워낙에 해외를 1년에 뭐 열댓 번씩 그냥 매월 해외를 나간다든지 주말까지 너무 일이 바빠서 정말 쉴 시간이 없다든지 좀 그런 구조기 때문에 현실에 묶여서 어렵다. 이렇게도 될수 있고 성적인 부분으로의 약간 아직 좀 그런 상대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약간의 시도를 할 수도 있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배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